오, 냄새가 벌써 확 올라오는데? 미쳤다, 진짜. 지금 넣으면 우리 오! 근데 팔이 진짜 잘 되네요. 아, 지금 딱 좋아. 목이 딱 좋아. 아, 딱 위스키. 안녕하십니까. 그러면 김핑의 유기태 PD입니다. 저희가 오늘 모든 고기를 맥반석에다가 구워 먹기로 해서 돼지고기, 소고기, 그리고 저기 닭고기. 네, 닭고기는 지금 우유에 재워놨고요. 오징어까지 마지막에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 원래는 저희가 장작불 위에다가 맥반석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강연 버너 위에 맥반석을 올렸고, 이 맥반석은 초록창에 맥반석 그릴 치면 이렇게 밑에 그릴이랑 맥반석 돌을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불도 다 준비가 됐고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 엄청 시원하네요. 이거 여름 캠핑에 하나씩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1인 1 서큘레이터가 있어야 돼요. 잘라서 올릴 건가요? 이게 한번 안을 봐주고 비주얼을 위해서 일단 한자로 끓을 거예요. 오. 오, 냄새가 벌써 확 올라오는데? 진짜? 고기 냄새 딱 익는 냄새. 오. 맥반석엔 기름칠 안 했지. 돼지기름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그렇지 않을까요? 혹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 박스를 깔았어요. 고기를? 지금. 네네. 그럼 우리 이거 어차피 양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매장에 있는 직원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이따가 네네. 불러보죠. 소고기는 항상 언제나 핏물을 또 제거해줘요. 네. 은근히 좀 돌에 붙네요. 살짝씩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붙어요. 기름칠을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냥 돌도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물을 물에 기름칠을 조금 확실히 달군 다음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삼겹살에 돌을 굽기. 이거는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제가 잘라서 구울 예정입니다. 확실히 돌에다가 구우니까 바베큐 할 때 숯불에다가 구우면 막 불이 막 까매지고 이런 건 없네, 확실히. 네. 여러분,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건데, 이 밑에 불 자체가 넓어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야 이 돌의 끝까지 열이 전달이 된대요. 원래 우리 계획했던 것처럼 화로 위에 딱 올리면, 불향도 싹 배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기가 돌 위에 떠있으면 안 돼요. 돌 면에 쫙 붙게끔 해주셔야 이게 잘 익습니다. 재산님, 고기 한번 여기 앉아요. 여기 맛있는 거 먹는데 또 우리끼리 먹을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 체어 편 소개해 줄 우리 김진주 이제 매니저인가요? 네. 아, 네. 매장에 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와, 훌륭한데? 엄청 막 냄새 안 나고 좀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맛이 좀 있어요. 완성됐습니다. 오래 걸리네요. 조금 오래 걸리긴 한데. 네. 근데 그만큼 그 맛이 배어있는 거. 그래도 진주 씨 가기 전에 어땠어요? 네. 진짜 담백했어요. 그 그릴에 굽는 거랑 다른 느낌. 조금 덜 기름진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마냥 들어갈 것 같아요.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.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혹시 시간 남으면 소고기 구울 때 또 부를게요. 좋아요. 네. 꼭. 네. 소고기 올려놓고 먹어볼까요? 아, 올려봐요. 아, 좋습니다. 확실히 그리고 딱 골고루 익었다는 맛이 딱 미쳤다, 슬퍼. 저는 캠핑하면서 돼지고기 처음 먹었었을 때 그때 먹은 돼지고기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구이용 삼겹살이 아니라 수용용 통삼겹살을 사서 했는데도 상당히 맛있죠, 괜찮아요.
냄새도 안 나고 무엇보다 맛도 맛이지만 좀 이색적이니까. 맞아. 이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되게 처음 구우는 물도 바베큐에 좋은 것 같아. 태우지 않고. 맞아. 약간 바싹 굽는 약간 숯불구이 느낌보다는 굳는 은은하게. 너무 몇 도야? 지금 현재 28도입니다. 아, 5월인데 21도가 말이야. 그러니까 오늘 참 덥습니다, 여러분. 네, 이럴 줄 알고 오늘 반팔 반바지 일부러 입고 왔는데 여기 그 무릎 뒤에 땀차. 오, 색깔이 너무 좋은데? 이제 한번 잘라볼까요? 잘라볼게요. 팔이 진짜 잘 되네요. 어, 지금 딱 좋아. 보기 딱 좋아. 딱 미디움 레어 정도. 이 도마는 티타늄 도마입니다. 그래가 판매하고 있죠. 그래서 고기나 뭐 김치 같은 거 짜실 때 아주 유용해요. 맛있겠는데요? 고기를 그냥 이대로 여기다 올릴까요? 아, 어? 그럴까요? 한쪽에 여기. 자, 젓가락 뒤쪽을 이용해서 살치를 먼저 시식을 하겠습니다. 와. 안 되겠다. 덥다. 아, 여러분, 이게 더워가지고. 아, 고기 너무 부드럽지 않아? 맞아요. 달라요, 좀 맛이. 여기 날씨가 더울 땐 여러분, 하이볼 한잔 하십시오. 레몬즙 한잔. 웬만하면 하이볼은 싼 양주로. 위스키 한잔. 아, 됐어, 됐어. 오. 시원하게 하나라도. 아, 대박. 와. 좋네. 저기 뭐야, 손 한번 잡숴봐. 맞아요. 기소예요? 네, 우리 얘 오늘 와규를 맥반석에다 구워봤는데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늦게 와가지고.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이 맥반석에다가? 우린 그래가니까요. 돼지는 맛있어. 근데 아 뭔지 아는 맛이야. 근데 확실히 닭은 내가 해먹었다고 라고 하는 좀 그런 맛이야.